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요아이, 제가 얼마 전에 제라늄 씨앗부터 씨앗 발아까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적 있는 우리 요게 씨앗 발아돼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에요. 애들이 자라면서 늦게 올라온 아이들이 그늘이 생겨가지고 너무 막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제법 또 크기도 했고 해서 얘들을 하나씩 독립을 시킬게요. 독립시켜서 포트에서 임시로 포트, 요 빨간 포트에다가 하나씩 심어놨다가 조금 더 크면 사이즈업 해주는 방식으로 애들 점점 화분을 키워줄 거예요. 너무 귀엽죠? 바람에 흔들흔들 하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, 얘들이. 바람이 요 근래 많이 불었었어요. 창가에서 막 정말 많이 흔들렸는데, 풀들이나 식물들도 바람이 흔들면 흔들수록 얘들이 뿌리를 더 강하게 내리려고, 안 뽑히려고 애쓴다는 거죠. 그래서 너무 온실에서 자란 화초들이 좀 약하잖아요. 근데 얘는 창가에서 막 엄청나게 흔들렸어요. 제가 정말 봐도 너무 애처로울 정도로 많이 흔들리면서 자란 제라늄들이라 애들은 아마 건강하게 잘클 거예요. 하나씩 제가 미리 물을 줘놨어요. 그래야지만 뿌리에 흙을 달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큰 아이들이 뒤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흙을 어느 정도 담아놨어요. 그리고 제가 많이들 되게 흙 좋다고 추천하는 그런 흙이랍니다. 어머 어머 죄송해요. 이 흙이 거목산업이라는 회사의 흙인데요. 굉장히 배수성이 좋고 펠라이트가 다른 회사들 것보다는 조금 더 섞여 있더라고요. 그래서 화초를 아주 잘 키우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언젠가부터 이걸 쓰고 있는데요.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아이들 흙을 미리 담아놓은 곳에다가 하나씩 뽑아서 옮겨 볼게요. 잘안 보일 것 같다. 우선 하나씩 이제 핀셋으로 한번 큰 아이부터 뽑아 볼까요? 이 그늘이 생겨가지고 정말 애들이 힘들었겠죠. 제가 뽑아서 흙이 같이 딸려 올수 있도록 보세요. 예쁘죠? 너무 예쁘죠? 이렇게 흙을 꽉 물고 올라왔어요. 하나씩 빨간 포트에 옮겨줄게요. 이런 뽑아낸 자리 옆에는 이제 해를 조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들도. 다른 작은 늦게 올라온 아이들도 잘 자랄 거예요. 미리 올라온 아이들은 제법 뿌리가 단단하게 자랐어요. 뿌리 한번 볼까요? 뿌리가 잘 내려가지고 얘들은 일찍 나온 아이들이에요. 입장 좀 보세요. 입장이 정말 많이 나왔죠. 이제 상처가 났네요. 상처 난 잎들은 진작에 빨리빨리 떼주기예요. 아이도 옮겨주고요. 얘들이 연약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강해요. 또. 옆에 있는 아이까지.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, 미안, 미안, 미안. 이렇게 돼가지고. 이 아이는 도로 심어줘야 되겠어요. 굉장히 부드러워요. 꼭꼭 심어주고요. 여기 보세요. 이렇게 큰 아이들이 다 덮고 있던 자리에. 애들이 이제 좀더잘클수 있겠죠. 여기 보세요. 어머나, 여기 보세요. 여기 새싹처럼 요렇게
이렇게 여러 개 올라와서 이렇게 입장을 여러 개 내고 그런답니다. 물은 마르는 대로 제가 위특이 마르는 대로 주고 있어요. 열심히 아직 애들 어리기 때문에 햇빛 강하지 않는 제가 뒷베란다 쪽 창틀 위에 올려놓고 키우거든요. 잘 자라줘요. 여기는 흙은 조금 보충을 해 주겠습니다. 여러분도 씨앗 팔아 한번 해보세요. 어머, 너무 재밌어요. 채종한다는 그 씨앗을 만들어내고 또 씨앗을 처음 만져보고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신비스럽고 씨앗이 생명의 시작이잖아요. 그죠? 또 도닥도닥 해서 또 완전 뿌리 옆에보다는 가장자리 쪽으로 거의 저는 물을 주는 편이에요. 뿌리 그 식물의 가장자리 쪽으로 이러고 있으면 또 애들이 무럭무럭 다음에 또 이식해 줄 때 얘들은 또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네 개의 화분이 얘는 흙을 많이 못 물고 나왔어요. 그래도 잘 자라줄 거예요.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씨앗부터 이렇게 자랐으니까 잘 자랄 거야. 그리고 믿어주는 거예요. 거목산업 흙이 굉장히 이게 물 빠짐도 좋고 제가 제라늄 키운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도 굉장히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. 씨앗 그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씨앗 발아까지 첫 발아는 우리 당근 마켓에 우리 이웃님께서 씨앗 세 알을 저에게 나눔해 주셨어요. 그 세 알을 첫 발아 해봤는데 그거 재밌었어요. 지금도 크고 있어요. 그 아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워나가고 또 배우면서 또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. 아이들이 자라나가는 과정도 보고 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호기심, 재미 이런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더군다나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정말 정말 재밌는 일 같아요. 저만 그럴까요? 얘들이 분홍꽃이에요. 분홍꽃. 꽃도 잘 보여주는 분홍색인데요. 분홍색이 그냥 씨앗도 잘 만들어줬어요. 씨앗도 잘 만들어주고 또 발아율도 좋고 좋았어요. 이렇게 이쁜 귀엽고 이쁜 화분들이 또 네 개나 생겼잖아요. 아이들이 또 좀 더 잘 자라면 또 어느 날 또 또 재밌는 실망 시간에 우리들의 실망 시간에 제가 푸르민의 힐링 가든에도 실망하고 소소한 일상방에서도 한번 어제 저녁에 소소한 일상방에서도 실망을 한 번씩 하는데요.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우리 친구님들 구독자님들
같이 모여서 수다도 떨고 또 한 번씩 재밌는 소소한 이벤트도 하고 그게 사는 재미지 뭐 다른 게 뭐 행복이 뭐가 있겠어요 그거. 자기가 하는 것에서 주변 사람들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. 와 예쁘죠 우리 아가들. 저면 관수해도 되고요. 이렇게 주 가장자리로 물 주는 것도 좋아요. 아 예쁘다 예쁘죠. 여기 자라는 모습 함께 봐주세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또 뵐게요. 애들 성장하는 모습 함께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